안녕하세요. 식물남입니다. 지난 4월 5일 식물날에 심었던 주목인데요. 진녹색의 기존의 잎들이랑 비교되는 연두빛의 새로운 순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. 네,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이 친구의 근황을 알려드리고 새로이 분갈이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기존에 포대에 심었던 것을 화분으로 옮겨준 것인데요. 정말 이거 보고 소름이 돋더라고요. 정말 웬만큼 환경을 잘 갖춰줘도 이렇게 뿌리가 잘 자라지 않는데, 갓 밭에서 캐냈을 때 지금 이 뿌리 상태랑 비교를 하면은, 와, 진짜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혼자 엄청 감동 먹었습니다. 카메라도 정신없이 앵글을 제대로 못 잡고 있네요. 아, 혹시 주목 분갈이를 하실 때 유념을 하실 게 지금처럼 묵은 흙이거든요. 취미로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이 물잡이라고 하나요? 그거랑 비슷하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고 있던 흙을 어느 정도 같이 새 흙이랑 섞어줘야 성장도 빠르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 따로 액비가 필요하지 않게 밑은 배양토랑 저국토를 섞어주었고요. 위쪽으로 팔방근이 더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습을 좋아하는 주목의 특성을 맞추기 위해서 윗부분은 완전히 저국토로 깔아주었습니다. 네, 이것이 심고서 4월 5일날 철사거리를 하기 전 사진인데요.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지만 이제 좀 분재스러워지지 않았나요? 우선은 새로운 화분에 적응을 할 시간을 갖기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은 이대로 둘 예정이고요. 차후에 시간이 되면은 잔가지까지 디테일하게 철사거리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식물남이었습니다.